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3당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출석 사유서에 명기한 내용만으로 불출석을 양해하는 데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법률에 따라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님, 네. 지금부터라도 보다 강력하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적당한 시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 연락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결과 좀 알려주세요. 오전에 야당 원내대표들이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동행명령장 방을 부를 위한 의사 일정을 밟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의 중재로 여야 3당 수석 여야 간사 간에 논의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에서도 불출석이 양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조속하게 지금 오후 일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이 불출석했으므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의사 일정 절차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민정수석이 출두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님에게 권유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오후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보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좀 전에 정진석 위원장님과 여야 의사단 교수단체 대표 간에 논의한 내용과 전혀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하셔서 한 번 더 권유해본다고 하시면 기다리겠는데 논의해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반응이라면 저는 지체 없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의결 절차에 들어가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노력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노력 반드시 하셨어야 되고요. 3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회법과 헌법에 의해서 출석해야 된다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한다가 아니고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는데 한 10분 정도라도 더 늦추고 그 사이에 비서실장님이 직접 우병우 수석한테 전화 등 실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라도 통하실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십시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요? 네. 네. 국민의당 김관영입니다. 지금 오전에 여야 간사 세 명이 모여서 양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지금 오후 회의 직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중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완주 수석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병우 수석이 출석할 수 있느냐 마느냐 또 우병우 수석을 적어도 권유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신 분은 동료 다른 수석이 아니라 비서실장님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님이 여기 지금 회의석상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잠시 10분만이라도 전화할 시간이라도 좀 주셔서 위원장님이 비서실장께서 직접 우병우 수석과 통화를 하셔서 여기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 정무수석한테 보니까 정무수석한테 아마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무수석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병우 수석이 듣겠습니까? 저는 잠시 회의를 정의하시고 비서실장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저희 오후 회의 또 동행영역장 발부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이 부주석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 저희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병우 수석의 국감 출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서실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수석에게 이런 국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시고 우수석의 최종 입장을 4시 반까지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4시 반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만일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에 끝내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이 결과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시 반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